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몬스터 타이쿤 행운의 77 77회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런 몬스터 타이쿤에 들어왔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이제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계시죠? 자, 괴물원 수입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괴물원 수입은 무려 7만 5천 조회수. 잠깐만, 내가 잘못 본 거 아니냐? 7만 5천 조회수라고? 대박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그렇게 해서 75달러를 받았어요. 와, 너무 좋다. 안 그래도 마침 돈을 다 썼거든요. 자, 그럼 오늘 기분 좋게 몬스터 타이쿤 77회차 바로 시작합니다. 문이야 열려라. 짠. 오, 뭐야 이거. 오늘의 세일에 뭐 신성한 아이템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이게 드래곤 가본. 마침 옆에 드래곤이 있어서 만. 그러고 보니까 내 드래곤 어떻게 됐냐. 드래곤. 와, 내 드래곤 가죽을 홀라당 벗겨다가 지금 갑옷을 만든 거예요? 운영자님, 아니, 피도 눈물도 없으시네. 아니 어떻게 한 해차 동안만이지만 이게 같이 함께한 가족의 가죽을 홀라당 벗겨가지고 이걸 이렇게 가죽을 이렇게 갑옷을 만들어요. 아이고 어떡하냐. 아 근데 이건 나름대로 이게 또 괜찮네. 이게 화석, 공룡 화석 같고 이게. 이거 우리 몬스터 타이쿤 명물로 좀 만들어야겠어요. 잠깐만 있어봐. 좀 비켜볼래? 됐다 됐다. 어 좋아. 야 이빨 봐, 화성 리얼한 보수 이거 뼈다귀.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드래곤한테 먹혔다 먹혔다 살려줘. 이럴 때가 아니에요. 아이고 불쌍한 드래곤. 아이 뭐 그건 그거고. 아 그래요, 그럼 오늘은 우리 드래곤에 대한 예의가 있지. 드래곤아 죽어서도 함께 하자. 드래곤 갑옷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 갑옷 이거 잠깐만 얼마야? 신의전 5개네? 아니, 돈 많으니까 바꿔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신의 상점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자고요. 오늘은 어떤 아이템이 있을지 출발! 신의전 나에서 일단 돈을 바꿀게요. 핫 둘 셋 넷 둘 둘 셋 둘 하나 둘 셋 고 하나 둘 셋. 어? 신의 돈이 64개가 나왔는데요? 잠깐만 이거 뭔가 환전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운영자님 오늘 환전 비율이 1대1인데요? 달러 하나로 신의 돈을 64개를 뽑을 수 있는데요! 운영자님 이건 운영장님의 명백한 실수이기 때문에 취소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아 왜냐면은 저번 주에 내가 실수로 드래곤 죽였는데 번외편이지만 운영자님이 드래곤 죽였다고 내가 죽였다고 복구 안 해줬잖아. 어? 그 개꿀이야 개꿀. 아싸 오늘 돈 많다. 어디보자 어디보자. 일단 인피니티 소드 바로 일시불로 구매. 아 좋아, 잃어버렸던 인피니티 소드를 그냥 구매해버렸고. 자 그럼 오늘의 아이템은 이거 뭐야, 치리바크의 깃털이라는 아이템입니다. 일단 바로 구매해보자. 야 이게 뭐냐 이거. 아, 이거 밖에 나가서 한번 써보도록 하자고요.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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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 무기의 능력이 궁금하신가요? 하지만 그 전에 일단 제가 이 갑옷부터 사야겠어요. 우리 드래곤 갑옷 바로 구매해버리기. 호요요요요 호요요요 짜잔. 오늘 저는 드래곤 갑옷을 입고 싸울 거예요. EPT 갑옷 안 입고 싸울 겁니다. 오늘은 우리 드래곤에 대한 예의를 차릴 거라고. 자, 아이템 정리는 끝났고요. 인피니티 소드 요것도 오늘은 가지고 가지 말까? 야, 그래 오늘은 이거 가지고 가지 말자. 이거 왜 갖고 가 이거? 이거 넣어놔. 무적이면 뭐해? 재미도 없는 거 이거. 어? 자, 그럼 오늘 얻은 무기의 능력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사! 우와! 뭐야? 사방으로 뭐 반짝반짝 거리게 나가냐? 요 오늘 무기 뭔가 무섭기도 하고 멋있는데? 마음에 들었어. 좋아요. 오늘은 이 세트로 오늘 몬스터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이야, 우리 드래곤, 내가 오늘 너로 이루어진 갑옷을 함께 할게. 우리 죽어서도 함께야. 자, 그럼 관리실로 들어가 보자고요. 잠깐만, 애들 뼈는 뭐야 이거? 뛰어 넘어가야 되겠 설마? 비켜. 아이고 비켜. 보자. 일단 은하애들 바로 하나 사버리고. 자, 그럼 오늘의 몬스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몬스터. 우와, 깜짝이야. 뭐야? 왜 이렇게 소름 돋게 생겼어? 색감이 왜 이래? 이름은 존이고요. 다리 및 위험도는 별이 10개네요? 뭐야? 생긴 게 무섭게 생긴. 아, 얘 아는 것 같은데? 나 얘 본 것 같은데? 미션도 있습니다. 우는 존 달래주기. 보상은 10개인데? 잠깐만, 몬스터를 어떻게 달래? 얘 지금 울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오, 뭐야, 이게? 아, 무섭게 생겼다. 자, 그럼 오늘의 몬스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장치 안으로 바로 출동! 뭐야, 여기?
어? 에? 탈이 밑이 아니라 그냥 동네 밭인데요 이거? 어, 뭐야 여기? 와 근데 탁 튀어가지고 경치는 아주 좋구만. 공장인가? 여기에 어디에 몬스터가 있다? 있네. 아 있네 있네.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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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지마 쉿. 어 오지마 오지마. 어 미쳤다. 조장가 너 내가 뱀파이어만 아니었으면은. 어? 야 뭐야 뭐야 뭐야. 인피니티가 안 갖고 왔더니 어? 몬스터 한 방에 못 잡으니까 좀 답답하네요. 어, 그것보다 방금 걔는 뭐였지? 오늘에 나오라는 몬스터는 안 나오고 이상한 애만 나오고. 어, 달 예쁘게 떴네 저기. 아 이럴 때가 아니에요. 오늘 몬스터 찾아야 된다고. 어 잠깐만 혹시 그 달이라는 게 이건가? 내려가 볼게요. 저기요 오늘 몬스터 존씨 나올 것 같냐 느낌이? 있냐? 야 나왔다 존이다 존. 오케이 감전 됐고. 아아 쫘쫘쫘 짜세 번개 번개 빠세이. 됐다 잡을 수 있겠다 잡을 수 있겠다. 짜 이 정도면 쉽게 잡지. 야 이거 무기가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네? 뭔 무기였더라? 뭐 꼬랑지? 깃털? 오 암튼 엄청 좋은데? 어, 잠깐만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어?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뭐야 저 뭔가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가보자. 누구니? 나왔다! 오늘의 몬스터! 메가촌 슬픔이 커져 몸도 함께 커져버린 괴물. 결국 괴물이 되어버렸다. 운매 징그러운 그. 야 오늘 몬스터가 제란 말은 안 해줬잖아! 어 오지마! 어이 무섭다 무섭다! 아 도망가! 오호호호! 야 진짜 무섭게 생겼다 쟤! 어? 왜 올라온다? 바보니? 아 올라오는구나. 아 올라오는구나.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냥 잡으면 되는 거잖아. 가까이 가서 요. 오 맞는다 맞는다 맞는다. 오케이 간만에 한 방이 아닌 검으로 잡으니까 기분이 좋군요. 가까이 오니까 무서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네. 아니 무적인 걸 알면서도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날면 안 아프잖아. 박쥐. 박쥐로 변하면은 체력은 줄어들지만 녀석은 절 잡지 못합니다. 공중에서 녀석을 때려잡으면 되겠네요. 발사! 오 이거 맞는다 맞는다 맞는다. 딱 여기만 해봐. 또 맞아 또 맞아 또 맞아. 오케이 야 박쥐로 있으니까 진짜 편하다. 날아다니면서 때리면 되지롱.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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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아 근데 안 그래도 박쥐인데 한 대 맞으면 그냥 죽는 거 아니야 이거?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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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짜 쪼쪼.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소드라든가 검이라든가 한쪽에다 챙겨오는 거였는데. 잠깐 타임 잠깐 타임. 박쥐 모드 전향! 다시 사람으로! 푸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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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슉. 야 근데 사람 모드가 제일 깐지난다. 아유 만족스럽구만.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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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그냥 이거 무한 반복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잡는 거 어렵지 않네. 근데 점점 가까이 오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너. 와... 잠깐만 근데 오늘 미션 중에 저 친구 눈물 뚝 그치게 하는 거 있지 않았나? 여기서 배치해서 나는 눈물을 어떻게 멈추냐 야! 운영자 장난해 진짜 진짜 미치겠네? 공격! 손으로도 같이 때리면 진짜. 아유 내 구독 거의 다 써가는데 이걸 몬스터 타이폰 돌아가면 원래대로 돌아오긴 할 텐데 말이죠. 자 체력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죽어라 존. 쪼쪼쪼쪼 받아라 쪼. 쪼쪼롱. 오 여러분 은하이돌이 반응을 했습니다. 아싸병 은하이돌 반응했지롱. 자 그럼 이제 몬스터 타이쿤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까요. 몬스터 타이쿤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오늘 몬스터 존 요놈 좀 무섭게 생겼는데 잡긴 잡았어요. 근데 이 미션을 깨라고 적어놓은 건 이걸 운영자야. 야 이걸 깨라고 적어놨냐 지금. 아무튼 오늘 운영자한테 한방 먹였으니까 한 번만 봐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랜만에 날개도 없으니까 걸어서 오늘의 몬스터를 소환하러 갑시다. 야 이 거리를 내가 또 오랜만에 걸어갈 줄은 몰랐네요. 와 그런데 보이세요? 걸어가면서 몬스터 하나둘씩 보이는 거? 야 이런 몬스터들을 제가 지금까지 하나하나 잡아왔다니깐요. 이거 봐 야 가도 가도 끝이 없어. 어디까지 가도 가야 되고. 카툰캣 오랜만에 보고요. 저기 보면은 막 안우도 있고. 나 어디다 만들어놓니 사육장. 아 너무 넓어서 찾기가 힘들다. 와 근데 이거 100회차 되고 만약에 몬스터 타이쿤 엔딩을 찍을 때 여러분들한테 맵을 배포하면은 여러분들이 길을 잃을지도 몰라요. 자 아무튼간에 오늘의 몬스터 사육장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왜냐면은 이 친구는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 심플하게 만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판단을 내렸고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소환해보도록 하죠. 이옷!
보자. 이야,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이야, 메가존 진짜 무섭게 생겼다. 눈에 피 보세요. 저 피 흘리는 게 너무 리얼하고 이빨에 광택까지 해가지고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심플하게 생긴 몬스터인데 심플하게 무서워요. 와, 이렇게 간단하게 생겨서 이렇게 무섭긴 또 이거 어려운데 말이죠.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메가존 아주 무시무시한 몬스터 녀석을 잡아왔는데요. 과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얼마나 괴상망측한 괴물이 나올지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이것도 보실래요?